자, 배터리 갈고 왔습니다. 자, 바로 이어볼게. 세 번째 영상이지? 좀 의도치 않게 영상이 세 번째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끝낼 거야. 여긴 설명을 다 했으니까 이제 지우고 다음 페이지로 가보자. 자, before I walked toward the door. 내가 그 문으로 걸어가기 전에. 문을 향해서 걸어가기 전에 I turned back. 내가 이렇게 뒤를 돌아섰다. 그리고 봤어. 뭘 봤냐면 Tom holding out his hands toward us. 탐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향해서 그거를 봤다.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turned so가 이렇게 과거 동사 병렬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지각 동사라서 이렇게 ing 적은 거지. 동사원형도 괜찮아. 이 정도 생각을 해보자. My husband and I looked at each other. 우리 남편과 나는 서로를 봤다. 서로를 쳐다봤다. 그리고 we both smiled. 우리 둘다 웃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남편과 나의 기분이 어떨까? 심정이 어떨까? 정도로 물어보는 문제도 타당한 문제가 되겠지. 어때? 되게 뭔가, 아, 얘가 드디어 우리를 엄마 아빠로 받아들이는구나 하면서 되게 마음 뿌듯하겠지. 그치?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뭐, 훈훈하고, 평화로운 이런 감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어렵진 않고. 계속 가볼게. I still remember. 난 여전히 기억한다. How he squeezed back when I held his hand. 여기 의주동인데, squeeze라는 말 이렇게 꽉 잡는 거거든. 자, 해석을 좀 하고 나서 얘기를 해볼게. 내가 그의 손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탐이 이겼지. 아들의 손을 내가 잡았을 때, 내가 아들 손을 잡으니까 얘도 나를 잡는 거야. 그거를 squeeze back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아들 손을 잡으니까 아들도 내 손을 꽉 잡았어. 그걸 squeeze back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기억해. 어떻게 그가 내 손을 꽉 잡았는지 기억해. 내가 그의 손을 잡았을 때, 요 정도. That was the first day. 그것은 그날은 첫 번째 날이었다. That our family held hands together. 우리 가족이 서로 손을 잡은 처음 날이었다. 역사적인 순간이지. My husband and I were already in love with Tom. 우리 남편과 나는 이미 탐과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from that moment, 그 순간부터 He started to open. 그는 오픈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뭐라고 생각해? We started to truly accept each other as a family.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서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됐지? 여기서 그는 누굴까? 탐이겠지, 그치? 탐. 탐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남편과 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생각엔 우리가 그때부터 가족으로서 서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아. 문장이 좀 길기는 한데,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꼭 집어야 되는 어법은 안 보여. 그러니까 해석 잘하는 연습 한번 해봐. 'It was the first time my mind was not clouded by thoughts.' 해석을 해볼게. 여기서 it은 굳이 해석을 안 해. 그냥 뭐랄까. 비인칭 주어라고 하면 될것 같거든. 그래서 그냥 쓱 넘어가면 돼. 처음이었다. 뭐한 처음이었다? 나의 마음이, 클라우드가 구름이잖아. 그럼 was not clouded면 내 마음이 구름이 끼지 않은 거야. 내 마음에 구름이 끼지 않은 거야. 의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이지. 처음이었어. 내 마음이 의심의 구름이 끼지 않은 처음이었어. 그리고 I felt. 나는 뭐라고 느꼈냐면, 완전히 긍정적으로 느꼈어. 낙관적으로 느꼈어.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 이 정도 생각을 해보자. 자, optimistic은 낙관적인, 긍정적인 이란 뜻이고, 자, 반대말도 하나 적어볼게. 자, pessimistic이라고 해서 비관적인 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거, 아마 방학 때 나랑 수업하면서 한 번쯤은 봤을 만한 단어인데, 빈칸에 들어갈 말이 옵티미스틱이냐, 패시미스틱이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이게 답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돼. 비관적인 상황 아니잖아. 긍정적인 상황이잖아. 그 다음에, 혹여라도 여기서 이거를 형용사냐, 부사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기억날 건데 feel 뒤에 형용사냐 부사냐 이거 외웠지? feel 뒤에는 형용사란 말이야. 그래서 feel 뒤에 형용사고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조금 복잡하지? feel 뒤에 형용사 optimistic, optimistic이란 형용사를 수식하는 completely 부사. 됐지? There's nothing. 아무것도 없다. You can solve that cannot be solved with love. 잠깐만. There's nothing you can solve that cannot be solved with love. 그러니까 말장난이라고 해야 될까? 좀말 이렇게 복잡하게 한 건데, nothing이라는 말을 두번 꾸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봐봐.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근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건 분명히 있을 순 있어. 그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점을 가진단 말이야. 근데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됐지?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사랑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됐지?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을 말하는 문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당연히 관계대명사고,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야. 관계대명사 두번 나오는 거고. 자, 계속 가보자. Ever since that day, 그날 이후로 라고 해석해. 그날 이후로. We have been caring for and loving one another. One another는 서로서로란 뜻이야. Each other도 서로서로지. One another도 서로서로야.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밑줄 좀잘 그을게. 우리는 돌보아 주었다. 서로서로를. 그리고 우리는 사랑했다. 서로서로를. 이렇게 병렬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one another라는 말을 두번 해석하면 되는 거. 굳이 말하자면 caring, loving 이렇게 병렬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 자, a few years later, 몇 년이 지나고 나서 I asked Tom, 내가 탐에게 물어봤어. Why he had held out his hands that morning? 왜 그가 그의 손을 그날 아침에 내밀었냐? After his last nightmare. 마지막 악몽을 꾸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너왜 손을 내밀었었냐? 하고 내가 탐에게 물어봤다. 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아. 자, 간단하게 하나 보면 여기 의주동이 나왔고, 그치? 의주동이 나왔고, 셀수 있으니까 a few겠지? years가 셀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몇년 뒤라는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고. 자, Tom said. 그가 말했다. 탐이 말했다. 뭐라 말했냐면, he could not forget the morning. 그는 그 아침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날 아침이 잊어버리지가 않아. 어떤? he woke up.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봤어. 나의 남편과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걸. 그의 손을. 자, 다시 탐이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 탐은 잊어버릴 수가 없대. 그날 아침을. 그날 아침이 이제 어떤 아침이냐면, 탐이 히가 탐이겠지? 탐이 아침에 일어나서 봤어. 뭘 봤냐면, 남편과 내가 그의 손을 꽉 잡고 있는 걸 봤다. 했던 그 아침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은데, 자, 이게 구조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 자,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았어. 진짜 쏘가 지각 동사잖아? 이거는 초록색으로 이제 표시, 빨간색으로 하자, 그냥. 자, 보았어. 남편과 내가 뭐 하는 걸 보았냐면, 남편과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걸 보았어.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걸 보았어. 자, 그러니까, so가 지각동사라서 여기서 ing 적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동사 원형도 괜찮겠지. 된것 같아? 야, 여기가 왜 ing인지에 대한 어법적인 설명을 한 거야? I was absorbed in the story. 내가, absorb가 이제 흡수하다라는 뜻인데, 내가 스토리에 흡수되었다는 얘기는 그 이야기에 푹 빠졌다 정도가 되겠지. Until, 뭐할 때까지, 우리가 착륙할 때까지, 공항에 착륙할 때까지 나는 그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다. We were both in tears. 우리 둘다
in tears, 울고 있었다. 그리고 I admired, 나는 막 이렇게 감탄을 했어. 뭘 감탄했어? How she had the courage on the day. 어떻게 그녀가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냐 하는 걸 감탄했대. 어떤 날? 그날. 어떤 날? 독일군이 그녀의 아들의 엄마를 데려갔던 그날. 말이 좀 웃기다. 그녀의 아들의 엄마를.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그 할머니 말하는 거. 뭐 할머니의 아들의 엄마는 누구야? 친엄마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아들의 친엄마를 독일군이 데려가던 그날. 그녀가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졌는지 내가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자. 나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For sharing her moving story. 그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공유한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With me, 나한테. 그리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You must be looking forward to spending a time with your family. 자, must be. 여기서 must는 해야 한다가 아니고 틀림없다라는 추측으로 해석하는 거야. 너는 뭐 한 게 틀림없겠군요. Look forward to. 기대하다 라는 뜻이지. 참고로 to는 전치사야. 그래서 여기다 ing 적었어. 당신은 기대하고 있는 게 틀림없겠군요. 기대하고 있겠군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걸 기대하고 있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거 감동적인이라고 생각할 건데, 해석할 건데, 감정형용사야. 왜냐하면 그 스토리가 감동을 주는 거니까 ing. 됐지? 그녀가 즉시 대답을 했습니다. More than anything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뭐가?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겠네요. 가족과 시간 보내기를 기대하고 계시겠네요.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말이겠지. Saying goodbye to her. 그녀에게 인사를 하면서. 자, 이게 분사구문이야? 인사를 하면서 나는 wished her family good luck. 그녀의 가족에게 행운을 빌어주었다. 됐지? 자, 분사구문 saying 하나 나왔고. As I passed through the gate, 내가 이제 게이트를 지나갈 때 어떤 잘생긴 어떤 젊은 애가 소리 질렀다. 엄마하고 소리를 질렀다. 밝게 웃으면서, 분사구문이야? 밝게 웃으면서 그가 ran, 뛰어갔다. 뭐 하려고? 그 올드 레이디를 안아주기 위해서 그가 뛰어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 희가 누군지. 이거 그 꼬맹이 말하는 거지. 성장한 꼬맹이. 얼롱사이드 her son, 그녀의 아들 곁에 There was an old man, 어떤 나이가 많은 남자가 있었다. Who was delighted, 신났어 그 남자가. 왜 신났어? 봐서, 뭐뭐 해서. 그의 와이프가 집으로 돌아온 걸 봐서 즐거워하는 어떤 나이가 많은 남자도 있었습니다. 이거 누구야 그러면? 그 아빠. 자, 신났대. 감정형용사. 신남을 받은 거지. 자, 그 다음에 끝까지 나오네. 아주 그냥 지각동사. 지각동사라서 동사원형 썼는데 ing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자, 밑에 거. I could see Tom's birth mother in heaven smiling at the old couple and her son. 나는 볼 수 있었다. 뭘 볼 수 있었냐면 탐의 birth mother면 이제 실제로 낳아준 부모. 생 뭐라 그러지 이런 거? 생모, 그치, 생모. 나는 볼 수 있었다. 탐의 생모가, 하늘에 있는 생모가 웃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그 올드 커플과 그녀의 아들을 향해서 웃고 있는 걸 나는 볼 수 있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나왔어. 자, 지각동사. 지각동사라서 ing 적은 거야. 물론 동사 원형도 괜찮겠지. 그치. 그 다음에 her 누구야? her. 생모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 군인한테 끌려가서 죽었던 그 여자. 그래서 her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길고도 길었던 2과도 끝났어. 자, 수업 듣느라 수고했고, 우리 학원에서 만납시다.